교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동훈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 계신 우리 김태균 부회장님, 정영수 부회장님, 최영수 명예회원 교장, 상임위원 다들 계시지만 상임위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자문위원님들, 회원들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좀 큰 대가 없이 또 상임위 운영을 좀 했거든요. 하루 네 번 정도는 우리가 전체 회의를 하고 각각 이제 나머지는 본가에서 알아서 현안이 있을 때 공약을 걸고 제가 위원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우리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계신 자문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파이팅 한번